누군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100%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정도의 생각하긴 했고요. 안녕하세요. 노랑겸사입니다. 오늘은 이언 피어스라고 하는 작가의 핑거포스트 1663이라는 책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 책은 좀 책이 두툼합니다. 이게 보급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툼한 책두 권으로 되어 있는, 네. 표지 디자인도 좀 나름 꽤 신경 써서 만들었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꽤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핑거포스트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은 사실 절판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3년 전인데, 이 책을 제가 살 때부터 사실 절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절판된 책을 소개하기가 어떨까 그랬는데, 그래도 뭐 내용이 괜찮으니까 한번 찍어보자 생각을 했고요. 보통 이제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제 도서 리뷰를 본다는 건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들면 나도 그 책을 사서 읽어봐야지가 될 텐데, 절판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나름 꽤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은 핑거포스트 1663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작가는 이언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고, 김석희라고 하는 분이 옮긴 책이고요. 서해문집에서 나왔습니다. 책은 2005년 3월 10일 출간했다고 하고요. 책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식 추리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래요, 이 책이. 근데 저는 솔직히 지식 추리 소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장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책 내용 자체에 많은 그런 공부할 거리도 있다는 얘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은 그런 표현을 담고 있네요. 하나의 살인 사건을 놓고 네 명이 진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60년대가 아마도 영국의 이제 그 중세시대 왕정이 심하게 그 위협을 받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벌어진 의문의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을 받아서 처형받게 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모두 네 명이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두 네 명이고, 각자 자신의 시각으로 그 살인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하죠. 그것도 그 사건이 벌어지고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은 다음에 젊어서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뒤늦게 서술을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책의 표지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식 추리 소설의 대가 이언 피어스의 최고작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식 추리 소설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작가 자체가 중세 영국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아니면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던,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꼼꼼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중세 영국은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란 건, 내용이나 이런 뭐 전개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세 시절, 그러니까 1960년대에 주 무대가 되는 영국, 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영국과는 정말 많이 다른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별로 이렇게 썩 볼품이 없는 나라 같아.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뭐 되게 뭐 지저분하고 어쩌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영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뭐 실제 그 시절의 영국인들 스스로가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높지 않고,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도 지극히 이제 일부로 국한되어 있다. 물론 그 시기적으로 평민들이 그 문화적인 거를 향유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였겠죠. 그렇긴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닥 그 당시에 영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그게 작가가 표현한 거를 너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제가 그 리뷰 그 당시 적어놓은 건 이렇게 적어놨네요. 우리가 자주 보는 역사 드라마 속에서 별볼것 없는 조선시대의 몰락한 양반을 보는 김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좀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영국 뭐 교수도 아주 대놓고 돈 주고 사고 팔고 막 이러고, 종교 지도자도 결국에는 다 금전적인 것들이 왔다 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좀 사뭇 느낌이 좀 색다른 그런 걸 많이 느꼈던, 네,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이제 일단 살인사건의 범인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 범인을 찾고 그 범인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반전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그 머릿속으로 막 사건의 전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당연히 나름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회고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젊어서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나이 먹어서 되돌아보면서 진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종의 회고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회고록 그러면 받아들이는 느낌은 적어도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책을 읽게 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지극히 좀 미화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언급을 하거나 약간 비틀어서 언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런 회고록 때문에 시끌벅적한 분들도 몇분 보잖아요, 그렇죠? 이 책에서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회고 또는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고요. 그네 명의 진술이 동일한 사건을 받고 그 시절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하는 게 다르다는 걸좀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같은 사건을 결국엔 네 번을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한 느낌도 좀 사실은 있고요. 좀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앞사람의 진술에서는 이랬는데 뒷사람의 진술에서는 이 내용이 좀 바뀌었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할수 있고, 수많은 분량을 네 명의 회고로 다 채우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부터, 뭐 여기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 이렇게 몰락한 거상의 집안의 자제가 이렇게 뭐 도망쳐오고 막 이런 것들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폭넓게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 느낌은 어땠느냐? 딱그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제가 그 당시에 리뷰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결국은 믿을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추리소설은 가장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사실은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죠. 이 책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작가가 정말 정교하게 이야기를 구축을 했다, 설계를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책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100%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긴 했고요. 사실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1963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는, 영국에서의 역사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시기였던 모양이고요. 그리고 영국은 내전이나 다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600년대 초반에 이제 메이플라워호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종교 청교도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을 했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영국인들이 좀 많아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국을 탈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요. 보면서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야 되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책의 이제 주인공이죠. 살인범의 누명을 쓴 여자가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거기까진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작가가 어떤 의도로다가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성이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을 하고 궁극적으로 좀 이렇게 신처럼 되는 존재로다가 묘사를 좀 하거든요. 약간 좀 신비로운 분위기로다가 그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
여인에게 감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묘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냐면, 이건 분명히 살인사건과 범인을 잡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판타지로 끝이 나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조금 마무리가 좀 아쉬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사건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의 좀 지루한 측면도 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상쇄시켜주는 건 뭐냐면, 각각의 회고에서 영국, 그 시절의 영국의 아주 밑바닥부터 나름대로 상류사회라고 하는 부분까지의 세부적인 묘사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몰랐던 그런 영국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나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뭐 지루하기도 했고, 뭐 이런 영국이 이때는 이랬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전개가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읽었고요. 읽으면서 머릿속에 드는 이제 그 상상, 그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양반들 싸우고 여기서 뭐 이렇게 불명을 씌우고 그런 그림들과 겹쳐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뭐 비슷한가 보네 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한 번쯤은 소개를 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절판이 되어 있어서 신간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처럼 그 중고로다가 책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는 시간을 좀 투자해서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어야 되는 이런 시기에 한 번쯤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을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언 피어스 작가의 핑거포스트 1663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점쌤이었습니다.